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. 자, 오늘은 어떤 컨텐츠예요? 육지대 바다. 아, 육지대 바다. 육지대 바다. 비슷할 것 같은데? 육지가 좀 낫죠, 아무래도. 아, 해산물? 회가 좀 땡겨요, 또. 게임부터 합시다, 일단. 오늘 게임은 퀴즈인데요. 왜? 잠깐만, 퀴즈요? 네. 퀴즈? 퀴즈요? 아, 퀴즈인 줄 알고. 나 퀴즈니. 심해 퀴즈요? 제가 또 심해 관심이 진짜 많아요. 왜냐면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 이름이 심해형이기도 했고. 그런 말 생각났는데. 컷이 암컷의 몸에 붙어서가 많은. 컷이 암컷의 몸에 평생을 살아요? 네. 완전히 제 롤모델입니다. 그런 생각 살겠지. 블록피쉬. 아, 걘 아니지. 블록눈 불고 심해 아기. 우와, 무섭게 생겼다. 범범무더 심해 등강류. 다 생긴 게 니랑 비슷하게 생겼다. 아, 말이 너무 심해. 아. 5번, 거북이 같이 생겼네. 아, 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. 정답, 4번, 문어, 문어. 정답, 3번, 아기. 아, 내 차례죠. 영어치세요? 아, 하세요. 심해, 아기. 육지대 바다면 잘 모르겠는데요. 뭐 먹고 싶어가지고. 아니요, 저는 당신이 먹고 싶은 거를 말고 딴 걸 먹었을 텐데. 네?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뭐, 선택하는 척 하지 마. 저는 그러면 해산물로 가겠습니다. 바다. 그러면 저는 육지로 갑니다. 자, 첫 번째 음식 주세요. 자, 첫 번째는 육지대 바다입니다. 이게 뭐야? 과메기. 어, 과메기가 뭐죠? 그 비린 거. 어, 전 소고기예요? 네. 와, 이게 너무 맛있다. 왜 이렇게 맛있어? 끈락에 구웠는데? 날생선? 비려. 엄청 비려요. 생선 먹는 거 같아. 난 저게 꿈이야. 배 타고 낚시하다가 라면 먹는 거. 꿈이야? 어때? 아니, 좋은데 꿈이 참 소박하네. 그 내일 모레 할 수 있어. 당장 이룰 수 있어. 아니야, 뭔가 난 좋은 데서 하고 싶어. 어디 좋은데요? 저 하늘나라에서 하고 싶다고. 나이! 좋은 데라니까. 누구랑 하고 싶어요, 누구랑? 약간 이런 게 있잖아. 필리핀에 이렇게 섬 같은 데서. 누구랑? 누구랑? 너랑. 아, 미안해. 나는 그건 못 이루겠다, 야. 진짜 하나만 얘기해줄까? 한 입만 지금 써라. 오케이. 한 입만. 오케이! 자! 아, 이 정도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개맛있다. 역대급이다. 와. 일단 너무 짜. 안 짜? 짜. 너무 짜. 짜도 맛있어. 너무 짜. 일단 전체적으로 고기 역시 땅이 최고다. 회 맛있는 거 많은데 굳이 이걸 왜 줬는지 모르겠지만 과메기는 저랑 안 맞는다. 자, 그럼 다음 음식 주세요. 다음 음식은 요리가 나오기 전에 원재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오케이. 네. 육지 바다. 오, 이건 괜찮네. 낙지볶음하냐? 아! 으아! 이거 저거죠? 저 이름 뭐야 이거? 개구리. 개구리. 근데 개구리 맛있어요, 은근. 안 먹어본 사람 모르는데 개구리 맛있어요. 끈적끈적해, 왜 이렇게? 우와, 키 엄청 커. 개구리. 아! 거의 안 잘랐어, 그냥 개구리. 그냥 개구리 반찬. 왜 개구리만 걸렸다면 나야! 근데 개구리가 제가 또 먹어봐서 알잖아요. 그렇게 일단 거부감이 없어요. 맛이 좀 있어요, 또 개구리가. 분리 맛있어. 그래? 맛있어! 양념치킨인데? 비주얼 장난 아니다. 와, 닭 같아, 진짜! 개구리 가슴살. 너 왜 이렇게 맛있니? 요리를 잘했네, 맛있게. 요리 잘한 셰프님 먹어야지. 야, 요리 잘한 셰프님 먹어야죠. 그렇지, 우리 비약한 셰프. 제가 근데 이거 양서류 알레르기가 있어요. 하? 씨, 무슨, 뭐,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, 당신? 맛있어요. 표정 봐, 이렇게 먹어야. 뭐야? 맛있죠? 닭고기 맛있네. 야, 치킨이야. 맛있어요. 너 같으면 못 먹을 것 같은데? 아니, 못 먹을 게 뭐 있어, 씨. 징그러워. 저도 먹어볼게요. 저는 잘하시죠. 다리. 어, 난 이걸 못 먹겠어, 오히려. 아, 매워. 식감이 맞아. 엄청 쫄깃쫄깃하고. 내장 뗀다? 기억이 안 나. 예? 왜요? 내장 먹으면 안 돼요? 이빨이나 눈 같은 거 없죠? 기억이 안 나. 당신 이빨이랑 눈 잘 간수해요. 전반적으로 개구리는 맛있다. 보이는 게 우리한테 안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생닭이나 이거나 똑같아요. 낙지도 맛있었다. 해산물의 대표 낙지볶음이었다. 괜찮았어. 오케이, 자, 다음 음식 주세요. 마찬가지로 원재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네. 육지에
달팽이. 저 바다예요. 바다요? 아 얘가 바다구나. 아 씨. 은성이. 아 뭐야 이게? 달팽이예요. 네? 바다의 달팽이. 은성은 바다의 달팽이라고 불리는. 와 너무 적극적인데? 아니 오늘 콘텐츠 바다의 땅 아니에요? 바다의 이미는 거고요. 이거는 육지. 어! 일단 손에다가 한번 돌려보세요. 일단 둘 다. 아 왜 그래? 동소야. 니만 해. 아 지코 지만만 주면 되지. 하지 마. 아 생각해 보니까 달팽이 요리는 유명하잖아요. 유명하죠. 프랑스에서 에스카르보라고 해서. 에스카르보 알죠. 야 이거 맛있게 나오네 뭔가. 멍게 이런 느낌. 멍게 멍게. 아니, 이거는 멍게. 그거는 이제 삶아서. 멍게요? 어 그거 같아요. 골뱅이 그냥. 그래. 오. 아 존나 흙 냄새가 쩔게 나는데? 그냥 기능 먹는 느낌일 것 같은데? 개쓴맛 나. 아! 우. 먹어봐요. 재열 씨 좋아할 것 같은데. 아 쓴맛 나. 우. 와 토할 뻔했어. 와. 날 안 먹이고 얘를 왜 먹여? 옆에 있길래. 아 비려. 내가 당해야 되는데 왜 지가 쓴? 아, 너무 궁금해서. 야 역해. 우. 헬로. 새끼야! 하지 말라고! 혹시 전기 얼마야? 아 하지 말라고! 아 느낌 싫다고! 오케이 맛이 어때요?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비려요. 그 약간 역겨운 맛 나요. 말 표현 그대로 역겹다에 그냥 딱 진짜 그 역겹 요리? 이게 맞아. 먹이겠습니다. 군소.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해산물 같아요. 그냥 전복 같은 느낌? 우와! 바다의 향이 엄청 나요. 까면 개불 이런 거랑 비슷한데 먹어봐야 알아. 너무 짜서 쓴 거 있죠? 와! 너무 비려. 바닷물 그냥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 맛 나요, 딱. 식감은 또 매력이 있어요. 내가 맛은 없는데 식감은 좋네. 어, 식감이 되게 좋아요. 한치 한번 먹여보는 거예요. 맛이 제대로 못 느껴. 혜씨 이거 좋아해? 소라, 소라 좋아해요? 평소에 소라? 소라 우리 이렇게 이쑤시개로 뽑아갖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. 소라. 응. 좀 특이한 맛이지 괜찮죠 근데? 고기? 고기 맛? 그게 뭔지 알아요? 대왕 달팽이. 이건 뭐예요? 아 이거 뭐냐라고 존나 깜짝 놀랐네. 자 오늘 이렇게 육지대 바다를 해봤는데 육지대 바다면 뭐 회대 고기 이렇게 해갖고 좀 시리즈가 딱딱딱 맞춰서 나올 줄 알았는데 달팽이를 먹고 개구리를 먹고 개구리를 먹을 줄은 몰랐어요. 역시 핫도그TV 다 왔다라고 할 수 있네요.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안 셌어요. 오 비위가 별로 안 상해. 미루함 정도는 가져와서 먹는 거 아니야? 아 지루하지 마세요.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